6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6월이 생각나면은 우리 창립을 기념하는 날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감사 헌신 예배를 위하여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사진을 보면서 감사할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제 자신도 파악할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를 의지하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 세상에 도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14절만 같이 봅시다. 다툼의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너무나 현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1절부터 14절의 여기의 내용을 전체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때는 평화,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여러 면의 얘기를 많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1절 1절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Alright. 그런데 평화를 생각할 때는 우리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나오는 말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이에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서로 사이에 평화를 바라보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몸이 찢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평화를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을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하시고, 여기에 내용을 잠깐 해석해 드린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그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것은 건널 수 없는 그런 장벽,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 찢김으로 인하여 그 벽을 헐어버렸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에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새 창조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핏값을 내고 사신 것이 우리 사이의 사랑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인 여기던가 가볍게 여기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여러 가지 이 평화에 대한, 화평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몇 가지만 같이 볼까요? 여기 14절, 방금 읽었던 다툼의 시작은 둘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일단 다툼이 시작하면은 다툼이 다툼으로 이어서 내뱉는 말을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을 뱉었으면은 거기 그냥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어라. 일이 커지기 전에 내 마음을 이미 미리 접어두어라. 너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화평을 찾고 그 평화로 그리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오히려 감싸주어라. 그들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생각해주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 자신 대해서도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한 번 더 헌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이해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 다툼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It's not worth it.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10절 말씀,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훈계를 하든지 누가 교훈을 가르치든지 그것이 어르신든지 아기이든지 아이이든지 심지어 당나귀이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이 둘러싸이는 모든 자연과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까? 성도님께서는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칭 의로 인하여 마음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영생의 미래가 있는 갓난아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좋은 교훈을 받아들일 그 겸손한 자세를 항상 취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주신 이 평화를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평화이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말하기 더 쉬운 일이라는 것,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핏값으로 사주신 평화를 우리가 잘 소중히 간직하며 주님 앞에 잘 지켜서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며 주님 앞에 자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